그렇지. 무그로. 절대값을 뭘로 만드는 거? 에? 0으로 만드는 것이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제곱 플러스 절대값의 2x의 마이너스 1는 3. 근데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 얼마? 그렇지. 2분의 1. 너를 0으로 만드는 x가 2분의 1이고 얘를 수직선으로 자르라고 했잖아요. 바게트 빵을 누구로 컷? 2분의 1로 컷. 그러면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의 케이스를 분류하세요. 그래서 서술형 이 절대값 문제는 이런 것 기호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럼 0.5잖아요? 그럼 넉넉하게 0.5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안쪽이 음수야, 음수? 음수죠. 그러면 버클 때 어떻게? 마이너스를 달고. 즉, x제곱에 마이너스 달고 2x에 마이너스 1는 3. 대고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되겠네요. 는 빵.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그래 공식. 무슨 그래 공식? 짝수 그래 공식. 짝수 그래 공식은? A,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분모는? 나누기? A. 뒤집어. 자, 따라서 A분의 생략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기예요. 이렇게 묻죠.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3과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결과가 있더라도 뭘 확인해야 돼? 범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보다 작은 놈만 선택하래요. 얘는 딱 봐도 1보다 큰 놈이니까 탈락. 얘는 되니 안 되니? 얘 무슨 값이야? 얘 뒤에 게 루트 3이 1보다 크니까 음수잖아요. 2분의 1보다 작은 거 확정. 다음 두 번째. 이번엔 x의 범위 2분의 1보다 뭐 할 때? 큰 건 같은 거랑 늘 따라다니면 된다고 그랬죠? 크거나 작다. 깍꿍 집중하고 계시죠? 땡 집중 로테이션 하세요. 플러스에 바로 그냥 풀어보시면 되니까 는 3 x제곱에 플러스 2x에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는 빵. 얘도 그래 공식 쓰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생략. 마찬가지 결론 보시면 범위 확인해서 선택. 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다. 둘 다 안 될 때도 있고 둘 다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범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이렇게만 푸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음 넘어가셔서 가우스 107페이지에 있는 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날 잡고 제대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131번입니다.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2k의 x 플러스 k의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1은 빵. 샤바롱.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뭘로 풀면 돼요? 판별식, 그죠? 짝수네요. 짝수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 뭐하다? 크다. 크다. 그죠? 짝수 판별식. 이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얘 눈길이 가시면 안 되고 어디에 눈길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K-1이래. 앞에 뭐 적혀 있어? 유시 바로 앞에. 그렇지. 2차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2차. 그러면 너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그렇지. 1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니까 K는 죽어도 1이 될 수 없어. 이게 문제 풀 때 항상 중요한 키가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나오더라도 웬만한 문제는 1이 답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1을 빼고 안 빼고가 맞고 틀리고가 되고 미안한 얘기지만 또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실수. 틀리는 애새끼들은 맨날 와서 뭐라고 한다고? 실수했다거나 아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 겁나 강조하잖아. 선생님 계속 강조하잖아. 요구. 그치? 틀리는 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바보 멍충이. 자, 갑시다. 판별식. 짝수 판별식. 제발 짝수 그래 공식 짝수 판별식 외우세요. B 프라임 제곱. 너의 반쪽짜리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
k-1, c, k-1 이렇게 되네요. 그것이 0보다 크거나 작다. 미쳤나 봐. 크다. 그러면 얘 k제곱 마이너스 너의 제곱인 거죠? 제곱. 따라서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0보다 크다. k제곱 k제곱 날라가고요. 2k 되고요. 마이너스 1 되고요. 넘어가시면 k는 쇽 얘 1, 2 넘어가시는데 2분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열심히 푼 다음에 답! 딱! 객관식이면 보기에 100% 들어가 있습니다. 답 맞나? 답 맞아요 이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풀면 흥분한다니까? 열심히 막 풀어서 빡 한 다음에 답 딱 체크하고 넘어간다. 답은 이렇게죠. 수직선상에 우리가 나온 답은 2분의 1보다 크죠? 그런데 가다 보면 누가 존재해? 1. 그렇지. 1이 존재하잖아. 1은 뭐 해야 돼? 건너뛰어야 되니까 답은 이렇게 돼야죠. 2분의 1보다 크고 1 건너뛰어야 돼요?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즉 답으로 쓰실 때는 K라는 놈은 2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1보다 작다 또는 이라고 AND가 아니에요. 또는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거나 이게 정확한 답이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요. 정 귀찮은 사람 진짜 시간이 너무 촉박해 답 쓸 시간도 없어. K는 2분의 1보다 크다. K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라도.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거든. 보통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은 이렇게. 너무 정시간이 없어. 그럼 이렇게라도. 얘인데 1 빼고 이렇게 답이라도. 그거 느끼신 적 있죠? 막. 자 종료할게요. 뭐 이러는데 막 난 답을 쓰고 있어. 이렇게 써야죠. 넘어갑니다. 다음 133번. 133번. 얘도 마찬가지죠. k-2 최고차항에 문자가 붙어 있고요. x제곱에 플러스 2에 2k에 마이너스 4의 x에 플러스 3k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완전제곱식이 될 때 무슨 뜻? 그렇지. 중근에 닿는다. 판배식이 0이다. 완전제곱식이다. 다 똑같은 얘기죠. 판배식 출발! 하기 전에 누구부터 쓰라고? 여기 2차 있죠? K는 누가 아니야? 2가 아니야. 체크해놓고 출발합니다. 판별식. 웬만하면 고등과정은 거의 다 짝수로 나와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냥 판별식으로 풀면 숫자가 너무 복잡해져. 반쪽짜리의 제곱이니까 2K-4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너와 너에 대한 곱. K-2의 3K의 마이너스 2. 그놈이 는 빵을 갖도록 하세요. 정리하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16 마이너스 바로 정리할게요. 3K 제곱 3K 제곱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K 마이너스 4 아니 뭐지 플러스 4 얘 때문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얼마냐? K 제곱 남아있고요. 마이너스 8K 남아있고요. 플러스 12 남네요. 늦방. 얼마니? 미륵이요? 마마? 따라서 K는 2 또는 6. 흥분하지 마시고, 6만? 6만. 늘 그렇단 말이야. 우리 한승이 알겠어요? 대학 갈 거면 놓치면 안 돼요. 대학을 놓쳐요. 이런 걸 놓치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사업 물려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음 연습 문제 갑시다. 98번 연습 문제.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에 x-2에 마이너스 4는 빵 그것과 x제곱 플러스 ax의 플러스 b는 빵의 근이 서로 같아요. 아까 푼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케이스 분류. 첫 번째, x가 뭐 할 때?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빨리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괄호가 돼요. 그러면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가 돼서 너 만나서 마이너스 6 빵 2, 3에 위에 마이너스 따라서 x는 2 또는 3이에요. 2보다 작아야 한다. 탈락. 너 통과. x제곱에 그 다음 양수니까 너 그대로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 돼서 너 만나서 마이너스 2는 빵 1, 2에 밑에 마이너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2보다 커야 된답니다. 크거나 같다. 통과 탈락. 이렇게 되죠. 됐죠? 자, 우리 오늘 배우실 내용이지만 미리 합시다. 왜냐면 우리 계속 간접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따라서 너네 둘의 근이 똑같다는 건 너의 근이 뭐 또는 뭐?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는 근이 이러니까 인수 x 3 가지려면 플러스 3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1이려면 x 빼기 2가 있어야 돼서 능빵 이렇게 되니까 너랑 너랑 똑같으니까 널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 능빵 a의 값은 1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겠지만 오늘 공부하실 내용이 뭐예요? 근과 계수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두 근, 마이너스 3과 2라는 두 근의 마이너스 3과 2라는 두 근의 합과 곱의관계를 보는 거죠. 합은 뭐였지? 너분의 너였으니까 고 바꿔서 마이너스 A. 곱은 너분의 너 그대로니까 B.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둘 더했더니 마이너스 1, 즉 A는 1. 둘 곱했더니 b니까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오늘 공부할 건데 딱 분위기 보면 내가 대충 설명할 것 같죠? 다 알지? 막 이러면서 이제 대충 설명할 거예요. 학원이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다른 학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반 좀 인원이 좋네요. 나가지 마세요. 자, 99번. 이게 왜 이렇게 질문이지? 99번? 아까 막 다 같이 합쳐놨는데 99번? A girl B는 저 별표가 뭐예요? 별표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 이별 5야. 야, 뭐별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규칙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이건 새로운 연상 기호라고 보면 돼. 야, 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 곱하기 앞뒤. 아, 괜히 2가 있어서 헷갈리겠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2 곱하기 앞뒤 하고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더하기 1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곱한 거 5, 3, 15에 2배 30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더하기 1 하세요 라는 명령어인 거야. 새로운 연상계열을 만들어낸 거야. 강제로. 이해됐음? 그런 거야? 헐?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별별, 아, x별 x는 절대값 1별 x 플러스 1이다. 자, 갑시다. 아, 이거 별거 없어요. 그럼 외워버려도 되잖아. 그치? 둘 곱해서 2배,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더하기 1. 둘 곱해서 2배, 2x제곱.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빼고 더하기 1. 끝. 좌변 이해되시죠? 자, 우변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안에서 앞에 거 빼고 곱하기 2니까 2x.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더하기 1, 절대값, 더하기 1, 끝! 요거 계산하세요. 자, 정리해보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은 쓰지 말자. 왜냐면 여기 좌변, 우변에 있죠? 죽여. 는! 자,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죽고 나서 너너니까 그냥 절대값 x네요. 됐어요? 괜찮죠? 또 뭐 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죠? 첫 번째,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0이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으면 음수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2x제곱에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넘어가서 정리하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가 x는 빵 따라서 x의 값은 0 또는 x로 묶어주시면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x는 0보다 작아야 된답니다. 너도 탈락, 너도 탈락. 되시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2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x. 자, xxx 이거 날리는 습관 좀 들이지만 xxx 지워도 돼? 아 이거 하나 하고 가자. 아 이런 애들 분명히 있어. xxx 있으니까 2x 하나 죽이고 마이너스 2는 1. x는 넘어가면 3이죠? 너 넘어가면 2분의 3. 아 이렇게 쓰면 틀려? 안 틀려? 틀려? 왜? 그래. 자,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해봐.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x 속어라는 표현도 쓰지만 무슨 의미냐면, 아, 어디갔어? 선생님이 1, 1 날린 거 이것도 속어라고 하죠? 얘는 정확히 표현하면 는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에 각각 빼기를 준 거 아니에요. 양변에 똑같은 빼기를 빼기를 준 거예요. 맞죠? 얘는 양변에다가 뭔 짓을 한 거냐면 나누기 x를 한 거죠. 또는 곱하기 x분의 1을 한 거잖아. 맞니? 자, x분의 1을 했다거나 x를 나눴다거나 하는데 얘들아 0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x가 뭐가 아니니까 나누는 거냐면 0이 아니니까 나는 거야. 이쪽 라인은 굳이 따지자면 너는 말이야 x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xxx를 죽였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 야 x가 0이면을 물어봐야죠. x가 0이면 참 거지? 참이잖아. 그러니까 x가 0도 답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괜히 복잡하니까 제발 그냥 막 죽이지 말고 뭐해서 풀어? 한쪽으로 넘겨서 풀어요. 2x 제곱 마이너스 3x는 0. 그러면 인수분해 하시면 x 2x 빼기 3는 0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은 0 또는 2분의 3입니다. 확인하시면 너도 통과, 너도 통과. 됐음? 따라서 답은 2. 선생님 아까 얘기 드렸죠? 테니스 분류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 아닐 수도 있다고. 둘 다 안 되고 둘 다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오. 와. 참. 예? 왜냐면 내 책을 봐. 체크가. 괜찮아. 형준아 할 수 있어. 자. 어. 이거 먹어서 이게. 연습 문제. 스텝 2. 스텝 2. 비장하네요. 아이씨. 자. 비장하게 풀기에는 너무 가볍네요. 102번. EX 제곱에 플러스 A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B K-3는 빵. 자, 이거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뭘 설명했습니까? 그치? 오! K값에 관계없이 관계없어. 그리고 또 다른 조건 뭐? X는 2를 근으로 가져. 그때 X는 2를 근으로 가져가 아니라 여기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중근 있지 않았어요? 중근? K값에 관계없이 중근 문제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재미없어요? 어떻게 또 군대 얘기해요? 아, 옛 여자친구 얘기해볼까요? 네, 좋아요. 없어요, 없어요. 예, 걱정하지 마. 뭐가 그렇지? 전 여친구 없다고요? 네? 전 여친이 어디 있어요? 여자친구를 너무 빨리 만나서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개로맨틱하죠? 뭔 말이지? 개로맨틱 로맨틱이라는 단어와 잘 안 어울리는 단어를 합성해 졸라 로맨틱하죠? 그럼 안 어울리겠네.
거의 환상적이라서 현재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보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굳이 로또를 100번 산 다음에 당첨돼서 좋아할 필요 있냐. 한번 샀는데 당첨이면 엄청 좋은 거 아니냐. 다 뭔 말인지 다 맞았죠. 수업할게요. 자, 봐봐. K카페 관계 없이 삐리리. 조건과 조건, 두 개의 조건이 나오면 K카페 관계 없이 삐리리 조건 나오면 항상 누구부터 풀라고? 누구부터? 뒤에 거부터. 그치? 널 풀고 널 하세요가 된다고요. 얘가 중간 조건이 붙어있으면 뭘 먼저 하라는 뜻? 한 배식은 0을 먼저 쓰라는 뜻이고 근이 이다 라고 나오니까 뭘 먼저 하라는 뜻? 대입부터 하라는 뜻이죠. 그럼 1단계 대입 집어넣으시면 8 플러스 대입 2A가 되죠. K 플러스 1 플러스 B K 마이너스 3 는 빵 대입해서 성립. 그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널 하래. K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풀게 됐어요? K로 묶고 없는 애들끼리 묶고. 그쵸? 있는 애들끼리 없는 애들끼리 따로따로 묶어. 우리 한승이 잘 듣고 있죠? 자, 이렇게. 자, K 있는 애들끼리 모아요. 빙빙, EA, K. 그래서 싹 전개하는 거 자꾸 하지 마. 그럼 더 복잡해. 용 EA, K, EA, BK. 그럼 끝났죠? BK, 묶고 K. 플러스. 그 다음. K 없는 애들만 싹 모아. 8, K가 없고요. 너너, EA, 너너, 마상, 미, 는 빵. 따라서, 니도 빵, 니도 빵. 이거 열림 내가 안 해드려도 되죠? B는 마이너스 2A, 갖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A값 구하고 B값 구하시면 됩니다. 끝. 대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103번. 너무 하기 싫어. 이거 딱 문제 보자마자 되게 꼴보기 싫잖아. 솔직히 이거 뭐 숫자 하신 분들 별표 친 애들 중에 첫째 줄도 끝까지 안 두고 별표 친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러진 않았는데. 자, 볼게요. 원가가 3,000원인 어떤 물가에 물건에 물가 물건에 원가의 A%의 이익을 붙인 정가로 판매했고 재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 정가 의 A%를 할인해서 뭐라는 거야? 그죠? 자, 볼게요. 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설탕값. 밀가루 설탕, 뭐, 이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걸 해서 얼마짜리? 3,000원으로 빵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나는 여기에 이익을 원가의 A%, A%의 이익을 붙여서 뭘 만드냐면 정가. 정가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판매가죠. 판매가. 그래서 판매가를 만들었는데 판매하다가 이제 양이 남았어. 남아가지고 다시 너를 뭘 한대. 남았으니까 무슨 판매? 할인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할인 판매를 하는데 정가의 A%를 할인을 해요.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 2,880원으로 판매를 한대요. 그랬을 때 이 물건에 정가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음? 스토리? 쉽게 이런 거야. 3,000원을 팔다가 3,000원으로 원가를 만들어서 나는 10% 이윤을 만들기로 했어.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 까딱 잘못 생각하면 얼마인 것 같아? 10% 올렸다가 10% 줄이면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확히 해볼게요. 잘 봐.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1,000원짜리 물건이 10% 이렇게 막 재료비가 1,000원이 들었어. 이걸로 빵을 만들었어. 1,000원으로. 나는 딱 10% 이익만 붙일 거야. 그럼 얼마? 이익. 1,000원에 10%니까 100원의 이익만. 그러니까 빵 하나 팔면 얼마 남는 거야? 100원의 이익이 남게. 그럼 빵이 얼마? 1,100원. 맞죠? 근데 1,100원으로 막 팔았는데 몇 개가 남았어.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마트 밤에 가면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쌀을 파는 거. 위에다 막 덧붙여서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 막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야 되잖아. 그런 적 없어? 아, 너네 장을 안 붙어.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담았어.
한 바퀴 돌고 그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장바구니에 담은 거, 카트에 담은 거보다 더 싸게 또 바꿔서 하여튼 그래서 1,100원이 됐는데 남아가지고 다시 10% 할인을 한대요. 잘 봐. 아까 정가를 판매가를 만들 때는 1,000원에 10%를 해서 얼마를 붙인 거야? 100원을 붙였지만 이번에 1,100원에 10%를 할인한대. 이번엔 1,100원에 10%니까 얼마? 110원이야. 이해돼? 그러면 1,000원보다 더 다운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뭐야? 재료비보다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말 이해되시죠? 그럼 우린 느낌이, 답은 대충 3,000원보다 비쌌어. 비싸요. 비가 안 빠졌어. 3,000원보다 비싸요. 비싸다고. 정가. 정가가? 네. 아, 정가군요. 어, 쏘리. 아, 여기였네.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 예. 그쵸?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면 얘는 저 뭐야 원가보다 뭐 해진다고? 싸져야죠. 그래서 이렇게가 만들어진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럼 가봅시다. 우리 여기 물어본 걸 X라고 할게요. X. 자, 갑시다. 그러면 X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3,000원에 잘 봐, 계산법 잘 보세요. 3,000원에 우리 이렇게 쓰는 습관이 들어요. 1 플러스 100분의 A가 얘가 A%인 거잖아요. 이렇게 썼다는 거 분배 법칙을 써보면 이게 뭐야? 원래 가격에 그 가격에 A%를 더 붙일게가 되는 거죠. 네, 이해하시죠? 그 다음 다시 얘는 어떻게? 너를 A% 할인해서 판 거예요. 그러면 X라는 애를 A% 할인은 1 붙이면 분배했을 때 원래 값에 얼마를? A%를 100분의 A%를 이번엔 할인 판매를 하면 그 값이 2,880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미지수 두 개씩 두 개짜리 이렇게. 얘 풀면 우리가 X값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귀찮지만 계산해 봅시다. 어쩌겠어요. 이게 변하는데 편하지? 다 별로 꼴뵈기 싫은데. 요 이렇게 계산할게요. 보세요. 아우 어떻게 푸는 게 편하니?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A를 초과해야 돼요. A를 초과하려면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여기 100분의 A 있죠? 우리 100분의 A 값을 구해봅시다. 밑에 이 변칙에 분배할 때 X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A 난 이거 구할 거야. 너 는으로 식 쓸 거야. 는 2,880 이렇게. 그러면 이 덩어리 좌변으로 오고 2,880 넘길 거야. 그러면 X 빼기 2,880는 X 곱하기 100분의 A 난 너 는을 구할 거예요. 따라서 100분의 A라는 그 값은 너를 양변에 나누면 되니까 1 빼기 x분의 2880. 이해되셨음? 그거를 뭐하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갑니다. 쭉 출발. 는 3,000원에 바로 여시고 1 플러스 요 자리에다가 넣어 1 마이너스 x분의 2880 이렇게 됩니다. 어우 너무 귀찮은데. 아, 뭐 어쩔 수 있나요? 해야죠. 갑시다. 이거 지우고 2라고 쓸게. 2 양변에 X 붙어봅시다. 그래서 X는 이거죠. 양변에 X 붙하시면 좌변 X 제곱 는 x 곱한 걸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3000에 2x에 빼기 288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제곱 넣어 곱해서 데리고 오시면 마이너스 6000
x 오, 빼기 아 더하기가 되겠죠? 너를 곱이니까 3000 곱하기 2889는 빵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지? X 정가 구하는 거죠? 얼마나 나오죠? 864만 답이 3600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찾지? 이걸로 3600원 아 마이너스 3600 마이너스 2400 아니 우리 앞쪽 계산에서 좀 심플하게 풀 수 있는 뭐가 있나? 내가 너무 복잡하게 풀었나? 나눠서 자, 다시 리셋하자. X 값을 구하는 건데, X 값보다 A 값을 구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할 것 같아. 느낌. A 값을 구해서 대입하는 걸로 바꿔보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에 는이 있죠? 는. 여기에도 는이 있죠?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좌변 좌변 같고 좌변 좌변 우변 우변이 똑같으니까 너분의 너는 너분의 너 되는 거 맞죠? 너분의 너 너분의 너씩 다시 쓰면 자 잘 봐요 세모 여기 있는 세모 그래서 세모분의 세모는 밑줄분의 밑줄이다 이해됐어요? 너너 같고 너너 같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거 하는 거야. A는 B고 C는 D래. 그러면 우리 C분의 A랑 D분의 B가 어떻겠어? 똑같겠죠. 그걸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바로 뭐가 소거돼? 좌변에 있는 X가 소거되죠. 너분의 너. 약분. 그러면 남아있는 거 1- 대문자 A라고 나 계속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얘 대문자 A로 바꿀게. 치환이라고 하죠. A 분의 1 X가 날라갔고요. 2880 분의 3000 1 플러스 A 됐음 이렇게 대각선 곱하기 할게요 그러면 2880는 3000의 너랑 너랑의 곱이니까 1-A제곱 됐어요? 얘네 00 지우고 88이니까 4로 되는 거 아니에요? 4? 4로 정리하면 얼마야? 4, 6에, 4, 7에 28, 4, 5, 20. 4, 7에 28, 4, 2. 얘를 둘 또 뭘로 되냐? 9, 5, 12니까 3으로 되냐? 3, 2, 6, 3, 4, 12. 3, 2, 6, 3, 5, 15. 더 이상 안 되면, 그죠? 따라서, 1-A제곱이 뭐가 돼야 돼? 얘 너거 곱하기니까 넘어가서 25분의 어우 쉬워 쉬워 24 그지? 그러면 얘 넘기고 얘 들고 오면 A제곱이 얼마가 돼요? 25분의 1 빼기 넣잖아 1은 25분의 25잖아 미스 양 1 따라서 A는 양수니까 5분의 1이죠 A가 5분의 1인데 A가 뭐였냐면 100분의 A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은 100으로 정리하시면 100분의 20 따라서 A가 20이니까 20% 그러면 3000의 20%니까 얼마야? 600원이죠? 600원 따라서 600원을 더 올려서 팔 게니까 36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이 지각이었네요 이 계산이 훨씬 편합니다 헤이!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 잘 모르지? 우리 예전에 소수반이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억울해?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있었던 거 억울해?
듣고는 있어. 아니 당연히 사람이 귀를 접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지. 아니, 느낌이 귀를 접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귀 접었을 것 같아요. 소수만 할 때 어느 얘기? 네? 소수 이런 반이었을 때 어떤 친구가 자꾸 조는 거예요. 자꾸 조아요. 네. 그래서 내가 조용히 조는 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협박을 했죠. 또 졸면 교무실에 모니터 있는 거 아시죠? 벽에. 네. CCTV 이용. 그거. 거기에다가 띄우겠다. 또 졸랐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선생님 책상 옆이 CCTV 컴퓨터거든. 선생님이 관리하는데 거기에 컴퓨터에다가 바로 올렸어요. 그래서 10시까지 계속 플레이해놨어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형아 누나 오빠 언니들이 딱 와서 계속 저 뭐냐면서 막 이봐, 찍은지 안 찍은지도 모르고 안 찍으셨니? 그냥 핸드폰도 안 들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었다는 뜻이. 귀는 듣고 있었다며. 그럼 착 이런 소리 못 들었잖아. 경고요, 경고. 동영상도 쓰려다. 동영상이야. 그런 거 좀, 그런 거 좀 찍으시나 봐요. 몰카? 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 막 나 수업하고 있을 때 나 막 듣고 그런 거 아니야? 야, 진짜 수업할게요. 아니 그런 애들이 자꾸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없을까? 네? 아 정신 같아가지고 찍어서 올리려고 귀엽게. 아 자, 안 일리가 있어서. 차마 여학생이라 아마 그렇게 하면 그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아마 여학생이었으면 내 생각에 퇴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당사자 기분이 되게 창피했을 거예요. 괜찮았어요? 진짜 열심히. 진짜 졸지 말고. 아, 선생님 그때 장난친 거다. 선생님 그 친구가 진짜 미웠으면 절대 안 그러지. 그리고 너무 착한 친구라 웃고 넘어갈 것 같아서. 봐봐. 우리 딱 했어. 그럼 어땠을 것 같아? 막 지랄했어. 으악! 하면서 막. 그럼 막 집에 가. 그 다음에 엄마한테 또 전화했겠지. 막. 그럼 내가. 죄송합니다. 아, 엄마한테 전화했지 막. 아, 그래? 어, 그럼 다음에 한번 찍어 올려봅시다. 아, 찍는 방법은 많아요. 지금도 이거 동영상으로 자동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CCTV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그럼 조금 있으면 녹화가 정지돼요. 그 다시 움직이면 또 보이려고. 어?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범인 찾기 쉽겠네요. 녹화 시작했을 때 누가 움직였는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세한 떨림까지도 네, 잠시 후리할게요. 네. 104번 볼게요. 네. 엄마한테 일러줄 거예요? 아, 이런 거 일내지 않는다. 자, 104번. X제곱. 좋았어요. 이 문제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 합시다. 조금 세 문제 남아서 찜찜하긴 한데, 수업이 좀 길어지면, 혹시 아까 양, 무, 양처럼, 또 처, 치는 경우가 생길까봐, 함재하고 쉴 거니까 집중하세요. 요 스타일의 문제 실제 고등학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를 가질 때 너의 그를 판별하세요니까 너의 판별식에 의해서 너를 판별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너도 판별식 써야 돼서 수학 문제를 하나의 문제를 풀 때 똑같은 알파벳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D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은 B제곱, 요 자리가 B니까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 팩트를 가지고 얘를 정리하세요. 이번에 판별식 씁시다. 너는 D2. 판별식 B제곱 A-EC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AC B 빼기 AC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가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는
정리 좀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C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AC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C 는 A제곱에 플러스 4C제곱에 넣어 있으니까 순서상 너랑 너 요 짝꿍이잖아? 붙여 쓸게요. 플러스 4C제곱입니다. 자, 결론. 현재 너는 어떤 값이래요? 어떤 값이랍니까? 0보다 큰 양수 값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제곱의 범위가 무슨? 제곱은 0보다? 그거 나왔다. 오, 그렇죠. 제발, 야, 제곱 뭐야? 라고 물어보면 0보다 크다가 아니야? 그렇죠? 0을 제곱하면 0이고,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고, 양수 제곱하면 양수니까 0과 양수, 즉 0보다 크거나 같다. 수학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야, 뭐가, 내가 늘 얘기할 거야. 제곱의 범위 뭐라고? 제곱의 범위. 마스크 제곱의 범위.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스크 잘 쓰세요. 지금 밤마다 한두 명씩 계속 확진 나와. 잘 싸웠어. 어제도 우리 확진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애들 다 검사 맡았는데 다 음성 나왔는데 책임질 수 없으면 마스크 잘 쓰세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세 종류. 첫 번째 뭐? 방금 얘기한? 제곱. 제곱. 그 다음, 절대값. 절대값의 정의가 뭐라고?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니까 3 이렇게 쓰는 거잖아. 거리는 음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거리라는 건 뭐는 있어? 0. 거리가 0. 그죠? 따라서 거리도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누구? 루트. 루트. 루트의 값도 루트 0은 0이고 루트 1, 2, 3 양수잖아. 절대값 제곱 루트.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너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과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양수 양수의 합은 뭐야? 양수죠. 양수 0의 합은? 양수죠. 그러니까 너는 늘 0보다 커. 네가 누군데? 삼별식이었는데. 따라서 너도 삼별식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세대가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나 만들어볼게요. 얘 0보다 크게, 안 크게. 아, 이거 또 다른 것만 만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얘는요? 0보다 커요, 작아요? 그렇지. 대표적으로 그냥 100 집어넣어. 그럼 당연히 0보다 크죠? 근데 1 집어넣어. 0보다 작죠? 그치? 그런데 요건요? 이거 기억 안 나?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우리 복수수학 교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2차 식이라고 x제곱, x라고 안 써서 그런 건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무슨 근을 가져? 눈방이면? 허근을 가져요, 허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그 관계 설명해 줬잖아. 예를 들어서 야, 선생님이 이거 익숙한 예로 바꿨어 할게. 예를 들어 여러분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 헤이 2차 방정식이면 그 뭐랑 뭐야? 2랑 1 2 또는 1 이렇게 했죠? 우리 1 또는 2 그게 그거 이렇게인데 선생님이 얘를 함수로 볼게요. 함수로 보면 1과 2가 뭘 뜻해? x절편 뭘 뜻해? x절편 자존심도 없게 대답하기 자,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뿅 그리면 니랑 니가 얼마라고? 1이랑 2 1이랑 2라고 그죠? 또
선생님 다른 거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 방정식으로 풀면 근 뭐? 2라는 중근 근 하나만 가져. 너 함수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게? 2라는 놈에서 접해요. 됐어? 얘 판별식 쓰면 뭐 나오게? 판별식 쓰면? 어, 근 두 개잖아. 판별식 쓰라는 게 아니라 근 두 개니까 판별식이 뭐 나오겠어? 얘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얘 판별식 쓰면 뭐 나오게? 중근이니까 뭐 나오겠어? 는 0 나올 거야. 얘 판별식 쓰면 뭐 나오게? 우리 알고 있잖아. 허근 나온다니까, 허근. 그러니까 0보다 작을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 방정식, 얘 부등식 구조, 판별식, 함수 그래프 모양. 여기 세트로 기억합시다. 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두 점. X축이 뭘 뜻?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린 뭐라 그래?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야. 근이 두 개면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 괜찮아요? 핸드폰 한번 들고 있어야겠네. 찍는다. 자, 두 개. 방정식 7근 두 개.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와?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생기게. 판별식이 0이야?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X축과 접하게 나와. 있다고요. 그럼 그래프가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게 근이 없는 거야. X축과 만나는 게 근이니까. 이해됐어? 최고차항이 양수죠? 그럼 너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붕떠 있어야지. 됐니? 그럼 다시 물어볼게. 너는 항상, 너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잡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늘? 늘? X에다 1 집어넣는다는 건 이 함수 그래프의 X값에 X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잖아. 얘는 모든 함수값이 다 X보다 뭐? 커요. 위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늘 X에 뭘 넣어도 0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런 식이 아니지. 얘지. 이런 식이 예를 들어서 봐봐. 2분의, 아니 2분의 3. 여기 2분의 3이죠. 넣어서 계산하라는 거 아니야. 2분의 3 집어넣으면 무슨 값 나와? 음수 나와.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와.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 그쵸? 왜 마이너스 100은 여기 어딘가에 저 값이니까 그래프에.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면 어떨 땐 양수, 어떨 땐 0, 어떨 땐 음수 값을 갖는데 이런 그래프니까 항상 0보다 뭐해? 커지는 값을 갖는다. 이런 구조.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야. 최고차항이 양수야. 그럼 늘 붕 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나 지금 문제 푸는 게 엄청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야. 안 쉬려고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1.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그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너는 항상 0보다 얘랑 얘랑 도만 큰 거다. 그쵸? 너는 항상 0보다 작아. 얘 판별식 써보면 b 제곱, 1 제곱이죠? 마이너스 4 a c 쓰면 얘 얼마야? 1에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3 음수. 판별식이 음수래. 그러면 실근을 가져? 안 갔죠? 그럼 x 절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프를 그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만나지 않고 얘 얘 최고차항이 음수죠. X축과 만나지 않으면서 최고차항이 음수면 위로 올라오긴데 X축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중요한 건 만나지 않아. 수많은 함수값이 다 0보다 어디 있어? 밑에 있죠. 그럼 X에다가 너는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뭐해? 작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콜? 잠시 쉬었다가 대고 106, 107 보고 오늘 진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아이고 졸렸어?